미안하다. 하민이 혼자 보낼 수도 없고 하민이 없이 살 자신이 없다. 딱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출생신고를 못해가지고 엄청 미안해서. 제가 제 딸이랑 끔찍했거든. 보기만 하면 이쁘고 좋아서 그랬는데 그냥 뭐 사는 이유가 딸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였는데.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야 할 하민이. 올 봄엔 어떻게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가 저기 조금이 조금. 뭐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선생도 뭐 하나 한 명 있고 그러니까. 학생도 뭐 여기 한 두 명 세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환경도 좋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봐줄 테니까. 아빠는 유치원도 못 다닌 하민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할까 봐 고향인 섬마을로 들어올 생각도 했습니다. 헤어진다고 하니까 생활이 조금 필 때까지 여기서 호적 정리되면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걸로 하고 5-6년 여기서 다니면은 너 그래도 자리 잡지 않냐? 그러면 그때 이제 얘가 중학교 가면은 그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라. 출생신고를 못했어도 학교 갈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했던 하민 아빠.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하민이가 학교에 다닐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녁에 일이 택배를 하기 때문에 택배가 아침부터 보니까 한 주는 6시, 한 주는 한 7시에 나가요. 그 택배는 여기 걸어서 다닐 시간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나마 월요일이 좀 한가해서 아마 월요일 날 교육처 나 전화하라고 해야 제가. 했어? 했대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라고 했대요. 동사무소 갔더니 들은 얘기는 경찰서에 가야 된대요. 다 연락을 해서 다 알아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빠의 휴대폰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습니다. 아빠는 먼저 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겐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미혼부 자녀. 미혼부 자녀. 네네. 네.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네.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입학이요. 네네. 초등학교 입학. 담당자가 바빠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받으려고 제가 지금 팀장님이랑 담당자랑 같이 출장을 간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저기 상담이 어려우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학교를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얘기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법적인 조건은 아마 맞진 않을 텐데 예외적인 아이들에 대한 건 있을 거예요. 초등교육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네. 이분이거든요. 학교 설립과 전문가님이요. 네. 아, 근데 지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옆 건물에 있는 해당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잠깐 나가시는데요. 네? 다른 분은 예,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다 저 팀장님으로 다 오늘 저기 신설학교 네. 그 중요한 행사 때문에 다 나가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네. 학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지자체 업무라고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 얘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예, 제 친구가 안 돼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뭐 무슨 뭐 신입 그 신입생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담당자하고 한번 여쭤보시죠. 며칠 후 어렵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있다고. 국내 애가 아니에요.
해외예요. 해외인 경우 우리 이게 국제법에 의해 조약에 의하면 그 초등은 교육은 의무교육이에요. 외국인 자녀도 의무교육을 할 대상이거든요.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애들 애는 이제 국내인이잖아요. 네. 엄마 저희는 출생신고 된 애들만 받는 거잖아요. 하민이 아빠는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범죄 일으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사해갖고 형사하고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상식적으로 안 그래 아이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드는 거가 그런 건 없다는데. 출신 등급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하면 되니까. 동사무소로 다시 구청으로 갔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혼부 혼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혹시 그분이 아이 친부가 아니라고 사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친부는 맞는데. 네. 아니면 아내 비밀 다른 사람 아이가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법률상 남편의 호적에 올린 후 엄마나 법률상 남편이 걸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엄마의 남편이 친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거 중인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에요. 그러면은 미혼부가 현재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아빠였지만 미혼부인 최 씨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모가 연락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고아원에서 고아원에 맡기면 고아원에서 대신 해주는데 조용히 못 키우겠죠. 그러면 자격이 안 되니까 혼자 있는데 어떻게 자격이 되겠습니까?